농업 현장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저탄소 변온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메탄 등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계곡면의 한 변온, 자동으로 물꼬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논에 물을 관리하는 시기에 농민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논물을 관리합니다. 물을 가둘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논물 조절로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시범 사업 1년 동안 메탄가스 64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논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 최소한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농업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대표적인 탄소 중립 산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변호는 축산업과 함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농업 분야 저탄소 기술 시범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시범 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뜬섬 유기농 재배 단지 등 493헥타르가 저탄소 변온 재배 단지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최종 3년차까지 시험포 운영을 해서 최종 그 개수화해서 지금 전군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과 실증 단지 성과는 전남 지역 기술 보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저탄소 변온에서 생산된 쌀을 가치 소비 측면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